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거하고 원리는 같은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제가 그릴 거예요. 예, 천천히 설명 드릴게요. 파일에서 New 선택하시고, 이번에도 800에 600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단위는 픽셀 단위고요. 뭐 캠퍼스 만드는 거는 뭐 금방 만들죠? 예. 굳이 안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캠퍼스를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 왜? 계속 반복했으니까. 예. 똑같아요. 다른 것도. 예. 반복하다 보면 금방 해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예.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레이어를 안 만드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레이어는 이렇게 항상 거의 나와 있게 해주시고요. 안 나와 있으면은 윈도우에서 레이어, 예, 열어주시면 돼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고요, 가이드를 열어볼게요. 가이드. 가이드는 단축키 뭐죠? 그렇죠. 컨트롤 R. 컨트롤 R을 눌렀다, 네. 누르면은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눈금자. 눈금자에서 임의로, 예,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원형 선택 도구로, 원형 선택 도구로, 센터에다가 커서를 놓고,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면은, 중심으로부터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예, Alt 키를, Alt Shift 키를 눌러서, 중심으로부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는 밝은 그레이, 밝은 그레이.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어두운 다크 그레이. 예, 백그라운드는 조금 어두운 색, 예, 밝고 어두운 색, 예, 그러니까 밝은 하이라이트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지 좀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는 foreground to background. 예, 우리 좀 전에 foreground와 background를 세팅했기 때문에 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OK 눌러주고 라이너 말고 예, 아까 첫 번째 거 했었는데 라이너 말고 두 번째에 있는 예, 방사형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45도 방향에서 예, 왼쪽 45도에서 끝에 말고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대각선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해서 볼록하게 예, 볼록하게 만들어줬어요. 다 됐나요? 그 다음에 비하 카피 해볼까요? 비하 카피 뭐죠? 단축키가 컨트롤 J 이선희의 J 예 J 컨트롤 J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은 레이어를 보세요. 하나 복사돼 있죠? 예 그러면은 난 얘를 갖다가 좀 축소하고 싶어요. 크기를 줄이거나 뭐 늘리거나 그리고 또 돌리거나 하는 기능이 뭐죠? 그렇죠. 예,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또는 에디트에서 예, 프리 트랜스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컨트롤 T. 그리고 줄일 때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맞춰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lt 키를 누르고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세요.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그 커서를 그
왼쪽이나 오른쪽 모서리에다가 두고 줄이세요. 그러면은 중심으로부터 줄어들어, 애가. 예,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쉬프트키를 누르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떼고, 쉬프트키를 누르고, 커서를 좀 바깥으로 빼서 돌리세요, 이렇게. 커서를 돌려서, 예, 커서를 돌려서,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게 모니터가 조금 잘안 맞아가지고, 예, 이렇게, 예, 180도로 돌려주세요. 아, 180도, 180도 맞나? 예, 180도 돌려주시고, 엔터. 퍼스로 많이 나오네, 그죠? 여기서. 가로로 돌려주는 거. 그리고 위아래 돌려주는 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90도로 CW나 CCW나 상관없어요. 뭘로 해도. 어느 거 하나 똑같아요. 그죠? 예,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해주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90도로 돌아가죠. 문제인지 아시겠죠? 90도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서 디스토트 안에 쉐어. 쉐어 다시 들어가 볼게요. 쉐어 들어가면은 여기 위에 그리드 박스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리고 이 그림도 지금 세워져 있죠. 그러면은 이 그림을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 네칸네칸 가운데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을 찍어 가지고요. 두 번째 칸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죠, 밑에 그림이. 그리고 오케이 눌러보세요. 휘어지죠? 예, 이런 식으로 예, 휘어줄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반대로 휘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쉐어라는 기능은 세로로 해가지고, 예, 이게 모양을 휘어줄 때 쓰는데,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하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쉐어로 가볼게요, 다시. 쉐어로 갔는데,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움직이면서 지금 점이 하나 생겼죠? 점이 하나 생겼는데, 또 밑에를 클릭해볼게요. 밑에를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S자 곡선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포인트 점을 추가해 가면서 모양을 구부릴 수가 있어요. 예, S자 만들고 OK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예, 컨트롤 Z 그리고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쉐어로 가서 다시 여기 예. 얘를 갖다가 움직여서, 예, 뭐, 이렇게 모양을, 뭐, 밑에도 움직일 수 있어요. 밑에도 이렇게 잡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 요렇게, 예, 요런 어떤 그래프 같은 선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끝에를 리본 모양으로 제가 대충 그냥 잘라 볼게요. 예. 예, 이런 리본을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죠. 예, 끝이 이렇게 뾰족한. 그다음에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쉐어에서 예, 얘를 이용해서 있잖아요. 그걸 다시 원상태로 일자로 되게 원래 다시 돌아가면은 원래 원상태로 가는데 얘는 안 가네. 그렇죠. 예, 그죠?
원래 이게 한번 실행하고 나면은 원래 상태로 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상하게 안 가네. 한번 실행을 하고 나면은 그 계속 기억이 남았나 보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휘어 가지고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플러그인 컴퓨터 계속 기억을 하고 있네. 예, 요거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원래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저기 어디다가, 예, 세팅을 한번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겠고. 예, 그거를 찾아가지고,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예,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디스토트 기능에, 예, 많이 들어갔어요. 휘어지는 기능은. 그리고 얘가 이제 다시 또, 예,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트랜스폼으로. 예, 트랜스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나름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글자 한번 써볼까요? 예, 글자.